자, 이번 시간에는 레이텍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의 추가된 참고 자료는 위에 링크에 있는 The Not So Short Introduction to LaTeX이라는 문서예요. 공개되어 있는 문서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여줄게요. 그리고 이것만 봐도 우리가 필요한 정도 이상의 레이텍에 관한 내용을 다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뭐좀더 보충 자료를 원한다면 오버리프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레이텍 편집기가 있는데, 거기에도 문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 봐도 되고, 그다음에 뭐 위키북스라든지 아니면 맨 밑에 있는 거는 한국 텍 사용자 협회 모임 그런 건데, 거기 가도 약간 옛날 자료긴 하지만 충분히 필요한 자료를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에 필요한 거는 맨 위에 링크에 있는 The Not So Short Introduction to LaTeX이니까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참고 자료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레이텍을 하려면 뭔가 패키지가 필요한데요. 워드나 한글 같으면 그 프로그램이 필요할 테고, 레이텍도 마찬가지로 레이텍을 쓸수 있게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권장하는 거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수업에서 권장하는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 쓰라는 거예요. 공짜고요. 오버리프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구글 어카운트나 아니면은 어카운트를 새로 만들어도 되고 해서 프리 어카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요새는 파퓰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프리 어카운트가 한 사람 공유하는 것까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쓸 때는 전혀 문제 없이 이 오버리프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굳이 자기 컴퓨터에 깔아서 쓰기를 원한다면, 물론 전통적인 스탠드얼론 패키지도 있는데, 이 텍스 라이브라 부르는 패키지도 있는데, 뭐 macOS를 쓴다면 이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고, 윈도우즈는 좀 인스톨레이션 하는 게 복잡한데 사용자 모임에 가서 살펴보면 그 인스톨하는 문서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쉽게는 오버리프를 쓰는 거를 권장해요. 뭘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입만 하고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버리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서 여기서 뭐 리지스터를 하거나 아니면 로그인을 해서 어카운트를 만들면 되겠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의 화면이 나타날 거고, 여기서 이제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리지스터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뭐 구글 어카운트가 있으면 접속을 하면 되고, 뭐 트위터 어카운트가 있어도 될 거고 그래요. 자, 그럼 레이텍을 쓰는 게왜 좋으냐? 모든 소프트웨어가 그렇듯이 레이텍도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는 측면에서, 뭐 이론 물리나 전산과학이나 수학을 하는 데 필요한 측면에서 레이텍이 훨씬 장점이 많아요, 다른 것에 비해. 제일 많이 쓰는 그 편집기 또는 문서 작성기라면 MS 워드 또는 뭐 한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패키지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키보드를 치는 대로 화면에 보여주죠. 그게 참 장점이고요. 다만 우리의 목적에서 좀안 좋은 거는, 좀 과하게 적어놓긴 했지만, 수식을 쓰는데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일단 수식을 타이핑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유료 패키지 같은 걸 쓰지 않으면 별로 이렇게 퀄리티가 좋지 않아요. 다행히도 최신 버전의 그 오피스 365, 거기서는 레이텍 문법을 받아들여서, 레이텍 문법을 알고 있다면 위케이션을 좀더 수식을 좀더 쉽게 입력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여백이라든지 자간이라든지 문단 간격이라든지 여러분이 스스로 이걸 맞춰야 될게 너무 많아요, 이건. 그에 비해 레이텍은 여기에 단그 워드의 단점이 장점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제일 필요하는 그 수식을 입력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배우기까지 좀 걸려서 그렇지. 그리고 결과물이 좋아요. 아주 수식이 문서에 잘 어우러지는 그런
결과물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포매팅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일단 레이텍은 코드 기반이라서 단점으로는 코드 기반으로서 이거를 컴파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이제 컴파일 할 때 환경 설정을 하는 파일을 집어넣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투고하고자 하는 그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그 저널에 웹사이트에 보면은 그 환경 설정 파일이 있어요. 클래스 파일이라 또는 뭐 스타일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먼저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뭐 간격 그다음에 그 문단 구조 그런 게 다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 그대로 여러분은 내용만 집어넣으면 돼요. 내용, 그림, 뭐 수식 이런 것만 집어넣어주고 그다음에 참고문헌 적고 하면 굉장히 깔끔한 문서를 만들어주게 돼요. 그게 레이텍의 최대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론물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전산을 하시는 분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수학에도 거의 필수인 그런 형식의 문서 편집기예요. 자, 그럼 예로서 헬로 월드를 적는 문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 맨 앞에 도큐먼트 클래스라고 하는 게 C나 C++로 치면 헤더 파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아티클이라고 미리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문서 형식을 받아와서 거기에 맞춰서 적겠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실제 문서의 처음과 끝은 begin하고 end로 한 그 어떤 블록을 만들어 주게 되고 그 안에 실제 내용을 적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실제로 작동을 하는지 오버리프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여러분이 오버리프에 로그인을 하면 만나게 된 스크린인데 여기서 이제 새 문서를 만들고자 한다면 New Project를 클릭을 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 뭔가 고를 수 있는 게 많기는 한데 우리는 빈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뭔가 포맷이 여러분이 필요한 포맷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런 템플릿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GitHub에 뭐가 여러분이 올려놔서 그걸 여기서 계속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import 뭐 from GitHub 이런 걸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존의 텍 파일이 컴퓨터에 있어서 그거를 오버리프에 올려서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업로드를 선택을 하면 될 거고요. 자, 블랭크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클릭을 하면 new 프로젝트가 나왔죠. 제목을 뭐 hello world 적고 잠깐 기다리면 이제 편집기가 나왔어요. 자, 거기서 뭐 완전히 빈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글자가 좀 작을 수도 있으니까 좀 커스터마이즈를 해봅시다. 환경은 요 메뉴에 보면은 환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메뉴를 클릭을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다른 건 별로 건드릴 거 없고요. 보면 테마 나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솔라라이즈 다크인데 여러분이 뭐 원하는 다른 걸 골라서 해봐도 되고 그 다음에 키 바인딩 이게 이제 보통 디폴트는 none이에요. 그러니까 none이라고 하면 뭐 윈도우 메모장 같이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나는 vi를 평소에 쓰기 때문에 vim 모드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폰트하고 폰트 사이즈인데 이걸 좀 키워서 20포인트로 해봅시다. 그러면 글자가 좀더 커졌죠?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헬로 월드 이그잼플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인코딩 관련되는 거는 뭐 지금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뭐 타이틀도 이따가 나올 거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딱요 정도죠? 그죠? 다큐먼트 클래스하고 비긴하고 엔드 다큐먼트 요 사이에 뭔가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에 헬로 월드를 써봅시다. 김표. 그리고 컴파일을 하면 돼요. 컴파일을 할 때는 여기에 리컴파일 버튼을 누르거나 나왔죠? 아니면 그 vi 커맨드 중에 커맨드 모드로 나가서 저장하는
콜론 W를 치면 컴파일이 되기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헬로 월드라는 게 나왔죠. 글자가 너무 작은데. 자, 좀 키우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화면을 좀 이동하면서 볼 수도 있겠죠. 자, 헬로 월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크기 다시 원래대로 맞추고. 쉽죠? 그래서 begin document, end document 사이에 여러분이 실제로 필요한 텍스트를 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